금목걸이를 고르는 손님, 물건을 둘러보는 것 같지만 잠시 후에 본색을 드러냅니다. 주인이 금 무게를 재려고 잠깐 뒤돌아선 순간 목걸이 하나를 휴대전화 아래로 숨깁니다. 범행에 걸린 시간은 2초도 되지 않는데요. 눈 깜짝할 사이에 벌어진 일입니다. 휴대전화가 이렇게 가림막 역할을 한 건데요. 놀라운 광경이죠. 자, 이런 눈 속임은 다른 곳에서도 계속됩니다. 주인이 잠시 물건을 정리하기 위해 돌아서는 순간 목걸이를 움켜쥐더니 태연히 휴대전화 밑에 또 숨깁니다. 그리고 왼손에 훔친 목걸이를 쥔 채로 주인에게 다른 목걸이를 걸어달라고 또 건네기도 하는데요. 노련하죠. 또 다른 곳입니다. 돈을 주고 정상적으로 목걸이를 사는가 했는데 또 주인이 안 보는 사이 진열대 목걸이를 슬쩍 집어 아래로 숨깁니다. 한두 번 해본 그런 게 아닌 것 같은 느낌 좀 드는데 잡혔습니까? 상습적인 것 같은데요? 네, 13일 만에 잡혔는데요. 7차례에 걸쳐서 2천만 원어치의 금목걸이를 훔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. 이건 모두 팔아서 사용을 했다고 하는데 네. 이 과정에서 신분증 확인 없이 목걸이를 산 매입업자들 2명도 불구속 송치한 상태인데요. 추가 범죄가 있는지 더 알아보고 있다고 합니다. 네.